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드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이현수 선생입니다. 아, 이제 벌써 12월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2021년으로 바뀌죠. 선생님이 그래도 메가스터드에서 강의한 지는 몇 년 됐지만 사이트에 들어와서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한 적이 한 5년 전에 메가스터디 면접 볼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프로필 사진에 선생님의 상큼한 사진을 누르고 접속해서 깜짝 놀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일단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는 고1리 수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장 강의에서는 러셀이라는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스플린 팩토리라고 하는 선생님 연구실입니다. 여기서 주로 선생님 캐스트를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각종 선생님 강의 연구랑 여러가지 교재를 만들 때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있는 해피는 선생님 생일 때 해피 벌스데이 붙여놨었는데 나머지 풍선들은 다 터지고 해피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약간 유튜브 형식으로 캐스트를 촬영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다른데 예전에 선생님 별명이 보겸이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보겸이랑 합방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선생님 혼자 하게 돼서 약간 유튜브 컨셉으로 캐스트를 촬영했다가 여러가지 브이로그 촬영도 진행했었죠. 선생님 혼자 경희대학교 벚꽃을 구경 갔다가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사이트에서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 탐방 가기도 했었고 올해는 조금 규모를 키워서 대학 탐방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 감성 충전을 위해서 브이로그 촬영을 떠나려고 하다가 촬영하고 있는 이 날에 마침 또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사이트에서 선생님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실전에서 빛나는 제7의 감각이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강의의 모토는 항상 쉽게 하지만 확실하게 예요. 여러분들 수학을 좀 어렵게 공부해서 항상 포기도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겪을 텐데 수학도 얼마든지 쉽고 확실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고 결국엔 여러분들 점수가 향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를 향상시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교재와 강의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수풀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그런 뜻이었어요. 수풀림 한자를 따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공부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해서 수학이 술술 풀린다 슈프림 고급진 그런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 뒤에 부분이 몽땅 날아갔습니다. 영상 작업하려고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 고성능 카메라일수록 약간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어쨌든 뒷부분을 좀 다시 촬영해야 되는 김에 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1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와가지고 근데 팔로워가 938명인데 질문이 100개가 넘게 왔다라는 건 팔로우를 안 하고 염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들 중에 몇 개를 좀 골라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잘생겼어요? 사실 외모는 제가 강의를 학생 때부터 잘생겼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학생 때부터 항상 눈썹도 처지고 너무 인상이 좀 이렇게 괴롭히기 좋은 그런 인상이어서 놀림도 좀 자주 당하고 별명도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인상이 아주 괴팍스럽진 않다. 그 정도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신뢰를 주는 그런 얼굴은 아니지만 불쾌한 얼굴은 또 아니니까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목소리가 괜찮다라는 말은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목소리는 굉장히 좀 하이톤이었는데 많이 낮췄어요. 강의를 하면서 목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좀 울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신뢰감 주는 목소리가 뭘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목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대화할 때는 조금 더 낮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좀 있는데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나 강의할 때는 한 두 톤 정도 올려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강의는 촬영할 때 두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로 약간 목이 좀 아프고 현장 강의할 때는 마이크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오히려 목이 좀 덜 아프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고3 인간 계획 전혀 없나요? 보고 싶어요. 이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저는 딱히 제 생일도 그렇고 새해도 그렇고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아요. 오늘이 12월 말이면 내일은 뭐 1월 1일이고 그 정도 차원이고 강사분들은 항상 1년 앞을 보고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21학년도 수능을 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이 돼도 그렇게 낯선 느낌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3대 몇 치시나요? 아, 운동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 2.5단계여서 운동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3대 측정을 해본 적은 없고 합해서 한 400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으신 직업 아무거나 원하는 거 다 됨. 어릴 때는 지하실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건축가를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도 제가 그림도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건축가가 되고 싶었는데 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강사를 조금 더 열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매우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니까 이 상태 이런 얼굴로 태어나면은 답이 없고 조금 잘생긴 얼굴로 태어난다면 선생님 영화배우 하고 싶어요. 영화배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도 연기이기 때문에 영화배우를 하면은 참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학년도 이후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수학 과목이 뭘까요?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수학 과목이라는 게 뭐죠? 수학은 과목인데 그러니까 수학 시험 수능 수학 영역 중에 어떤 과목이냐를 물어본 거라면 당연히 수학2죠. 미적분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분명히 엄청나게 그 내용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그 과목 수학2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고 1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뭐 공부를 집에서 열심히 하라고는 많이 듣죠. 어떤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것이고 그런데 예비고 1 될 때 하면 해야 되는 것까진 아닌데 안 하면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공부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나 요즘에는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걸 또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뒤에 영상이 지금 폭파돼서 확인이 되진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강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수학 조교로 시작을 해서 군대를 ROTC 나왔고 포천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말년 휴가 때부터 춘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재수종합반 이과반 담임을 하면서 좀 빠르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그 반 안에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좀 5년 정도 고생을 좀 하다가 용인 지역에도 있었고 서울 중계동 지역에도 있었고 김포 지역에도 있다가 노량진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온라인 강사가 되면서 지금은 대치러스를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는 게 항상 큰 꿈이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꿈을 이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꿈을 이뤘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동안 과도기 좀 있었다가 여전히 이제 학생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 제자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그 학생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게 되면서 다시 좀 동력을 좀 찾아서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강의를 바꾸고 발성을 바꾸고 판서를 바꾸고 교재를 바꾼 것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학생들일 텐데 제가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단과학원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고3 때 성적이 쭉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모두들 열심히 좀 하고 상향평준화 돼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좀 질의 향상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양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학습에 관련해서 나쁘게 방향을 잡고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고생했던 것과 좀 다르게 지금 친구들은 고생을 좀 덜하게 만드는 게 제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의 꿈이나 방향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여러분들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꿈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 꿈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도 조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중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부분에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강사입니다. 어쨌든 뒷부분이 날아가서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친구들인지 제가 알 수 있게 댓글도 열심히 남겨주시고 좋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